안녕하세요. 저는 평촌 서울 라우병원에서 손과 손목 그리고 상지의 말초신경 질환에 대해 진료하고 있는 김정환 원장입니다. 신경계통은 몸속을 통과하는 전기줄 같은 것으로서 손끝, 발끝까지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릿속인 뇌와 목 쪽에 있는 척수라고 하는 조직이 중추신경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온 목에 있는 구멍과 허리에 있는 구멍을 통과되어 나온 이후의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전소와 전기줄에 비유하면 되는데 중추신경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에 해당을 한다면 말초신경은 만들어진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기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초신경에 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상지에 발생하는 말초신경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크게 압박성 신경병증과 신경 자체에 병이 생기는 신경병증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박성 신경병증이라 하는 것은 신경 자체는 정상인데 외부에서 그 신경을 누르는 어떤 특정 조직이 발생되거나 비후되어 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병을 의미하고요. 신경 자체가 상하는 신경병증은 외부에 압박 등이 없는데 신경 내부에 염증성 질환 등이 발생돼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신경 자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당뇨병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해당될 수 있고 압박성 신경병증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경에 병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보통 저린 증상이 발생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각 저하 그리고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감각은 괜찮고 운동 기능만 떨어지는 운동신경만을 침범하는 질환도 있고 반대로 운동 기능은 멀쩡하고 감각 기능만을 침범하여 감각만 떨어뜨리는 감각신경병증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감별을 필요로 합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나타내는 증상은 주로 저림, 그리고 진행되었을 시 나타나는 감각저하, 그리고 운동저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저림이나 감각저하, 운동저하 같은 증상보다는 통증과 시린감을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은 물론 신경병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인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경우에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는 크게 동맥의 혈류 장애로 인한 장애와 정맥의 혈류 장애로 인한 장애가 있는데 동맥의 혈류 장애로 인한 경우의 대부분은 추위에 노출되었을 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발생되는 레이노 현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이는 손끝의 통증과 시린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변색, 괴사 등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정맥의 혈류 저하로 인한 경우에는 주로 역류로 인한 건데 그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를 압박하였을 시 증상이 줄어들거나 소실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압박성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부위를 압박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의의 이학적 검진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로 손상 또는 압박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압박성 신경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위의 신경의 압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초음파나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성 신경병증이 아니라 신경 자체에 병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군데 이상에서 신경의 압박을 보이는 경우 등에서는 그 증상이 모호하고 여러 신경의 증상이 다발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경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검사인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박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상이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아직은 감각 저하나 운동 기능의 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약을 쓰고 소문의 사용을 제한하고 물리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 주사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압박성 신경병증의 경우에도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또는 갑작스런 악화를 보이거나 종양 등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을 보이는 경우에는 빠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압박성 신경병증이 아니라 신경 자체에 병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신경 자체에 병이 생기는 질환도 있지만 당뇨 등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말초신경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가 동반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에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